네, 오늘은 다섯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LG 이노텍입니다. 이미 기업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예,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의 예, 시선이 조금 엇갈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내 증권사 측에서는 여전히 LG 이노텍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 메타버스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확대가 전망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어제 수요 증가와 고부가 카메라의 독점적 지위 덕분에 실적 호조를 이룰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UBS 측에서는 매도 의견을 내놨고요.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증립 의견을 내놓았는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은 현 주가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사실상 매도 의견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우리 증시에서 LG 이노텍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좀 테마성 이슈로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고객들이 공급사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신중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사실상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좋지 않은 투자 의견이 나온 기업이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바닥을 확인한 후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의 수혜 종목이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방산과 기체 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적기 때문입니다. 내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692억 원으로 예상이 된 상황인데요. 지난해 수주한 인도네시아와 태국 물량을 인도할 것이다라는 평가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국항공우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기업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머크의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복제약을 생산해서 105개 국가에 공급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각 기업별로 살펴보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복제약의 원료와 완제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한미약품 측에서는 생산에 즉각적으로 착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셀트리온은 완제품만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에서 맡게 되고 해외 공급을 셀트리온에서 맡게 된다고 합니다.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국가에게는 이 머크의 복제약을 공급을 하고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는 레키로난을 판매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또 매출의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증권사의 시선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펄어비스입니다. 어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검은 사막의 중국 출시가 연기됨에 따라서 이 상당 규모의 로열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지난 4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플레이투 과 메타버스의 게임 경쟁력은 여전히 우수한 회사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